걸었다. 오, 그렇지, 그렇지. 야, 나온다. 아이고, 힘들다, 참. 자, 여러분, 갈치 나옵니다, 이제. 오, 나왔어요, 그래도. 야, 너무 예민하다. 아, 갈치 낚시 가는데 좀 비가 와요. 한 9시경에 비가 멈춘다고 했는데 멈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마곤포항을 가지 않고 다른 폭으로 지금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GF입니다. 오늘 국리항으로 갈치 낚시를 가다가 갔어요. 갔는데 좀 물이 없어서 다시 마건포항으로 이동을 해서 갈치 낚시 채비를 다 마쳤고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갈치의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번 받았어요. 실은 카메라 꺼놓고 있을 때 받았는데 만조 때까지 갈치의 입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 오, 가끔 이래요. 제대로 이동하여 주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채비가 떨어지면 좀 채비가 떨어지면 가라앉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예, 견제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갈치 입질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냥 채비 던져놓고 마냥 두시면 갈치 입질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이렇게 움직여줘야 주변에 있던 갈치가 미끼를 보고 살아있는 것 같죠. 느낌이. 예, 쫓아와서 바로 입질을 합니다. 실은 보면 이 포인트에서만 제가 계속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 많을 때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사프 때문에 여기서 낚시하기가 조금 힘든 곳이에요. 좀 요령껏 좀 로프에 걸리지 않아 가면서 갈치의 입질을 유도를 해서 갈치 얼굴을 봐야 됩니다. 로프 때문에 사실은 안 좋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자주 나 있어요. 자리 자체가 왜 맨날 같은 장소에서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걱정 마세요. 때 되면 다 나옵니다. 그날 지금 많이 컸는데. 예, 씨알 많이 컸는데. 예, 씨알 많이 컸어요. 지가 잠수를 하다가 말해. 봐요, 갈치 입질 왔지. 갈치는 잘라 먹거든. 갈치 입질 온 거예요. 끌고 들어가다가 말았어요. 갈치가 맞습니다, 이건. 걸었다. 오, 그렇지, 그렇지. 오, 나왔어요, 그래도. 이야, 너무 예민하다.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갈치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갈치가 들어왔나 본데, 많이. 어, 야,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글로 가냐? 야, 어허. 걸으셨네. 갈치 막 많이 들어왔구만. 아, 채비가 걸렸구나. 바늘 두 개 먹었네. 가만있어봐. 아이고, 영상 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 가만있어봐. 바늘 두 개 먹었구나. 아, 두 개를 먹었어요, 이놈이. 바늘 두 개 먹었네. 채 써야 되는 거네. 나 이게 또 낚시하다 또 황당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지금 낚싯대를 지금 옆에 사장님이 좀 하고 계신데 두 개를 물었어요. 두 개를 바늘을 다. 아, 그거 아뭐 희귀 그 희귀한 장면인데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둘이 걸어가지고 꼴뚜기 좀 보세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알았어요. 꼴뚜기야, 눈이 초롱초롱한데 이거 한번 껴봐. 오늘 밤에 좀 씨알이 좀 잘게 나왔어요. 아이고. 자, 기대됩니다. 가서 봐, 칼이 어디 갔지? 내가 칼을 누구 줬는데? 아, 거기다 놨나?
아이씨, 아유, 이거는 저거 발라야 되는데. 안 가고 좀 드릴까요? 방금 다른 거? 아니, 일단 좀 이따가요. 좀 이따. 칼은 좀 이따. 저거. 일단 꼬리부터 잘라내자. 잘라내고. 아이고, 이건 뭐. 칼판이 너무 크네. 자, 일단. 딱 이 지느러미를 한번 잘라야 돼, 지느러미를. 요거 벗겨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지느러미를 쫙 잘라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됐어요? 됐어요. 너무 칼이, 야, 진짜 잘 된다. 잘 들어. 아, 이거 맛있겠어요. 이게 현장에서 또 이게 회 떠서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이게 내장도 없어. 얘네들이 배고플 텐데 이거 봐봐. 들은 것도 없는데 이게. 들은 것도 없어. 이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아깝다 생각 말고 딱 잘라내야 맞는데 이게.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러면 딱 끝나는 거야. 아이고. 참고로 술 안 먹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아니, 지금 그래도 이게 낚시 와서 지금 이렇게 회도 그냥 아는 분들하고 써서 갈치회는 즉석에서밖에 못 먹어요.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먹는 게 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이게. 갔다 떠나지, 그거부터 제일 먼저. 아니, 내가 일단은 깔끔하게 한번 뜨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떠야 일단은 탁 기분이 좋지, 먹는데도. 깔끔하게. 회는 깔끔해야 좋은 거예요. 깔끔한 거 좋아 버려요. 이 뱃살은 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잡아볼게. 아, 그거는 하시고. 그래, 잡아볼게. 우리 저기. 우리 부실장이 할 거고. 이거는 장갑 끼고 바로 잡으면 돼. 장갑으로 잡으면 해도 돼. 네, 그거 해도 돼. 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와서 직접 잡아서 회도 직접 떠서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면 이거를 못 먹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니까? 여기서 아니면 못 먹어요. 아유, 그럼요. 예. 새꽃 사놓고? 아, 새꽃이 말고 가만히 봐. 포떠서 하나 먹는 거 하나 해준다니까. 포뜬 거. 칼에 소주 있어요? 야, 이 칼이 너무 잘 된다. 뼈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가네. 아니, 우기로 해야지.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분이 안 간다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칼이. 그러니까. 뚜둑 소리 나야 돼, 뚜둑. 어, 좀 뚜둑. 됐어. 아, 이게 살이 얇아서. 살이 얇아서 그래. 얇아서 그래. 얇아서. 너무 얇게 쓴다. 야, 이. 커야 되는데, 갈치가 작으니까 그렇지. 갈치가 작아서 그런 거라고. 야, 우러 갔나, 나. 우러 간 뭐가. 갈치가 뼈 빼니까 없다. 이게 그냥 빼야 돼. 갈치가 뼈. 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새꽃이. 오도 먹고 그러면 한 병 드리면 되지. 이게 갈치가 작아서 뼈 빼니까 없어요, 없어. 왜 한 병 갖고 이거? 네, 한 병 먹자고. 야, 한 병 갖고 해. 네. 자, 요거. 우리 한 병, 요거 하나만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새꼬시 해줄게. 요거 하나만. 잘 어디? 뼈를 빼니까 먹을 게 없어. 갈치가. 아, 이게 작아서 그래. 갈치가 크면 뜨기가 좋은데 작아가지고 그래. 살이 별로 없으니까. 살이 별로 없어.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아우, 잘라낼 게 너무 많겠는데. 이게, 이거 미끼로 써야겠다. 일단 한번 미끼로 써봐야겠다. 이건 우럭이 갈치, 이거. 갈치는. 이런 데서나 먹지. 어디서 먹어요? 먹어봐. 이게 새꼬시하고 뼈 없는 거하고 이거 먹으면 부드럽고 좋아. 나는 새꼬시. 좋다니까. 나는 새꼬시가 좋아요. 먹어봐 주세요. 먹어요. 드셔요. 살만 뜬 게 맛있다니까. 쫄깃쫄깃하고. 이거
이거 잡숴보세요. 쫄깃쫄깃하네 이게. 써는데도. 아 이거 맛있더라. 봐봐 이거 먹어봐. 좋다니까. 이렇게 먹어도. 이거 이맘때 아니면 어디서 먹어봐. 오려서. 새꼬시를 한다고? 새꼬시는 잘게 썰어야 돼. 색깔이 빨갛고. 새꼬시는 잘게 썰어야 돼. 대각으로 이렇게 썰어놔야 딱 보기도 좋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식감이 딱 기막히잖아.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오세요. 아, 요거 좀 한번 버려주세요. 저 물에다가 휙, 휙 버려주세요. 이거 좀. 아, 버리겠습니다. 네. 아, 저거 좀 흔지다, 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버리. 꽃게 잡는 많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 대고. 아니, 그것도 붙잖아, 거야? 새꽃이 했어. 아, 친구, 이거 있잖아. 응. 요거 좀, 이거 얇게 쫙 썰어봐. 기가 막히니까, 이거. 알았어. 버리지 마, 이거. 오케이. 이거 내가 먹을게. 어. 어 얇게 쫙 정말 맛있는 거. 죽을 해야 돼. 통으로 주시지? 자, 아! 원샷! 미안하니까. 지금 딱 썰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식감적으로 기가 막혀 있고. 진짜로 막 옷 벗어서 다니까. 버리면 안 돼. 아, 이게 잘 되는 거야. 아니, 알고 있어. 그냥 새꼬시로 떠버려. 그 양이 얼마 없다. 아, 또 잡으면 되지, 뭐. 내가 볼 때는 잡을 거야. 이게 원래 이게 아다리 걸리는 거거든. 이걸 때려야 되는 거거든. 그 심줄에 지금 갈치가 작아서 그런데 작은 건 안 뺐어. 이게 심줄을 빼야 아다리가 안 걸려. 이렇게 했을 때 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심줄 걸려요. 요거 좀 지금 빠져나갔어요. 가서 아니 일단 이거 좀 하고 가면 두 점만 잘라줘 봐. 어, 먹어보게? 어, 잘라봐. 이거 사장이 먹어. 이거? 쏙 잘라. 이렇게? 아니 잘게 해야지. 아니 잘게 안 해도 되니까. 아 잘게 안 해도 된다고? 한번 잘라봐. 네, 그래 어. 잘라봐. 네. 어. 또 이것도 좀 잘라. 사장님 먹어봐. 거의 통인데. 아 먹는다고? 자, 자 일단 드셔봐. 저도 하나만 좀. 자 일단 드셔보시고 여기 치워봐요. 여기 좀 이거 좀 썰게. 일단 먹어보고. 아니 어색이 난다는 이거 너무 안 돼. 아 이거 진짜 고생인 거네. 정말 바로 썰게 갖고. 저도 안 되었어? 아니 사모님 드셔봐. 저도 한 병 안 했습니다. 저희 병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버리는 것도 끝나지 않았어. 자, 갈치에 드셔보세요. 아, 이쁘게, 이쁘게 떴다. 이거 조금 떴다. 얇게 썰잖아. 이거 시켜만. 이만 될 것 같아. 사모님 오시라고 사장님. 어? 사모님 오시라고. 알았어. 아, 이거 비린 거 이거 어디다 지는 거 먹어봐 이거. 아, 이거 먹는... 자, 이게 즉석에서 먹는 갈치. 그럼 끝내줍니다. 어떠세요? 아, 잠깐만. 아, 예, 좋소. 끝내줍니다. 아주. 아, 좋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드세요.